신나게 한 번 더 두드리고 패고 해야 되니까 천년지기 그 노래로 장구를 한 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덥다. 그래도 낮보다는 좀 낫네요. 낮에는 진짜 햇빛 쨍쨍해갖고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. 이거 노래 부르만 노래 부르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저는 이제 장구도 치고 야 또 고정도 치고 막 하다 보니까는 그 햇볕 밑에서 현기증이 막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바람이 좀 느슨해갖고 낫긴 한데 우리 단원들 나올 때마다 열심히 더 잘하라고 박수 한번 많이 질러주시면 힘이 나요. 예, 박수를 많이 주시면은 그만큼 더 힘이 나니까 잘하든 못하든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은 좋겠습니다. 알겠지요? 알겠지요? 그럼 다 같이 박수! 방송도 같이! 자, 가자, 천년지기! 큐! 근데 우리가요 진짜 무당팔자에 또 역마사팔자에 또 기생팔자라 보니 다 신기가 있습니다. 여기 오신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주시고 그래요. 이쁘게 찍어주시고 고맙습니다. 진짜 여기 오신 분들 몸에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병들 애완들 우완들 저희한테 싹 빌어보세요. 저희가 그걸 싹 담아가지고
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한테 다 넘겨볼게요. 신나게 제가 한번 때려보는데 그 노래 한번 해볼까? 사주팔자. 이거는 그 노래가 딱 어울리더라고. 사주팔자. 저 이 팔자가 참 팔자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. 나도 이렇게 글자하고 있을 줄은 평생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. 노래하고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저 무대 위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.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학창 시절 가수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진짜 매력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. 분발하는 직업이 왜 분발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연극도 하죠, 북도 치죠, 장구도 치죠, 또 고무대까지 치죠. 그래도 여러분들 선배들의 애환과 또 한을 달래주고 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도 웃으라고 신나게 또 한바탕 놀아드리잖아요. 진짜 저는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기 무대 가수보다 훨 낫다고 생각해요.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. 그러니까 사주팔자 그 노래 하면서 한번 신나게 또 구삼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잘하도록 하죠. 박수와 청 갑시다. 큐.
하겠습니다. 아이 잡기 다 보내보려고. 진작 이걸 두드릴 걸. 그럼요. 얌전해지셨네 우리 아버지. 괜찮죠? 이것도 속 시원하잖아요. 난 이것만 치면 안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이 화가 다 날아가는 것 같네. 여러분들도 혹시 그래요? 속이 좀 시원해져요? 예. 그러면 기왕이 시원해진 거 더 털어봅시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폼나게 살으시라고. 폼나게 살 거예요. 한 번 더 두드릴 테니까 다 같이 아낌없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.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는데. 자, 다 합시다. 폼나게 살 거야. 큐.